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케인님 저번에 액세서리 리뷰할 때 오셨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꼭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이거 어디다 놔둬야지 막 이 생각하다가 그때 주문했던 게 지금 온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씌워놓을 수 있는 커버가 있어요. 이렇게 덮어놓고 쓰다가 이거를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요. 아, 안으로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가리고 쓰는 용도. 아, 좋네. 여기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날씨 원에 쓰던 이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딱 소리가 났어요, 이거 열 때. 근데 얘는 소리도 안 나고 스틱을 안 열어도 되니까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요. 얘는 가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게 뭔가 했더니 햇빛을 가리는 용도인 것 같아요. 햇빛을 가리는 용도. 써니 라이프? 네, 써니 라이프. 요 회사 제품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충전할 때 이 LED 케이트가 안 보인다는 거. 아, 근데 충전은 그냥 꽂아놓고 입고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안 봐도 되죠 뭐. 아,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접히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폼을 팠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실리콘 케이스가 붕 떠요. 이 접합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약간 도려냈어요. 그랬더니 딱 밀착이 돼요. 이게 실리콘 케이스까지 쓰셔가지고 그렇지 원래는 얘만 그쵸. 쓰시는 분은 지금 이런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실리콘 케이스하고 같이 쓰실 분은 접합부에서 조금 도려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오늘 또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랜딩패드 저번에 보고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랜딩패드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랜딩패드를 하나 샀거든요. 더 큰 거 사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사이즈가 어느 게 좀 더 괜찮은지 큰 사이즈가 나을지 적당한 사이즈가 나을지 아니면은 정말 표시만 되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더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크다 이거. 예, 제일 큰 걸로 산 거예요. 가장 큰 사이즈. 아니요. 인스용은 또 따로 있고 60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옆에 놓으면은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고요. 대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펼쳤을 때가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커 보이는데? 그래서 구성품은 패드 하나, 담을 수 있는 파우치 하나, 고정할 수 있는 팩 4개 말고는 없습니다. 이 제품 또한 아마도 파우치 하나, 팩 4개. 아니요, 이건 팩이 없어요. 이건 팩 없고 그냥 팩 파우치만. 이 파우치가 훨씬 고급진데? 내 거는 아무 프린터도 없고 무늬도 없는데 훨씬 고급지네요. 크기는 약간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접었을 때 크기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놨을 때 이 정도 사이즈 에어3 기준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요 끝머리에 이렇게 됐을 때는 두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딱 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두 대 딱 두 대 정도 들어가는 그 사이즈고요. 여기는 한 대 딱 딱 한 대. 참 얘가 적당해 보이네요. 적당해 보이네요. 그리고 색깔이 둘 다 오렌지가 있고 뒤집으면은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두 종류가 되고요. 랜딩패드가 있어서 좋은 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닥에 흙먼지나 아니면 풀 같은 거 그런 거 없이도 비행하는데 문제 없게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정밀 이착륙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에어3, 매빅3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래 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그대로 착륙합니다. 그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웬만하면 랜딩패드 위로 착륙이 되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약간 한 30cm? 오차 정도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 하나 좋은 점이 약간 비 내릴 때
그 물에 안 젖는다는 거.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제품이 물에 강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이 젖었을 때 그냥 닦으면 되는 거. 그때도. 맞아요. 그냥 털면은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괜찮아 보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밀 이착륙이 실행이 되려면은 수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수직으로 10m 정도 쭉 올라가신 후에 비행하시면 착륙하실 때 정밀 착륙을 지원합니다. 항상 이륙할 때 1m 정도 위에서 호버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30m에서 많게는 한 110m까지 그냥 직상승을 하거든요. 리턴 투 홈 딱 했는데 제가 한 4번, 5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랜딩 패드 밖에 착륙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정확하게 랜딩 패드 위로 착륙이 됐고요. 뭐 바람 때문일 수도 있고. 그거를 촬영을 해보죠. 잘 돌아오는지. 네. 네. 정말 여러 번 랜딩 패드 위에서 이륙하고 착륙하기를 반복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매우 정확하게 잘 착륙했고요. 한 번은 랜딩 패드를 살짝 벗어났어요. 지금 전혀 안 만지시는 거죠? 와우! 이 랜딩 패드 위에 올라간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조종기에 손대지 마! 뭐야! 뭐야, 나는 너무 많이 비틀거리고 있는데. 애가, 그쵸? 지금 봤죠? 조금씩 움직였어. 야, 내려오면서 계속 앞으로 오네요. 그래도 안에 들어왔어. 세이브. 여러 번 착륙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정확한 위치에 잘 왔습니다. 랜딩 패드 없이도 똑같이 되는지 한 번 더 해봤어요. 패드는 필수는 아닙니다. 보시면 바닥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착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옆으로 갔네요. 오늘 영상 도와주신 케인님께 감사드리고요. 에어3에 관심이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끝! 미니4프로가 오늘 2023년 9월 25일 밤 10시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밤 10시에 라이브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일 26일날 오전 10시 30분에 DJI 판매점에 가서 드론을 사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니4프로에 관심 있거나 미니4프로를 구매하셨거나 미니4프로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